굿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탄핵 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 젤렌스키는 원래 이 푸틴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걸 또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친구잖아요. 아 그걸 몰랐네. 일단 그 얘기부터 좀 정리할까요? 그러게요. 일단 트럼프 탄핵 이슈는 이게 첫 번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쭉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었지만 결핵을 못했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역풍 맞을까 봐. 이게 2017년도 5월 초에 트럼프 대선 캠프하고 러시아 게이트 그 관련돼가지고 이제 당국 간의 내통을 수사하고 있던 FBI 국장 코미를 해임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탄핵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코미하고의 이제 대화를 이제 녹음을 했던 거.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그 백악관이 그 합의가 되지 않은 녹음은 절대 거부를 했었는데 몰래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사법방해 혐의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때 뭐 여대야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 의미도 없었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론 자체도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 다 거부를 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과거 사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닉슨하고 이렇게 클린턴 때 닉슨은 이 1972년도에 워터게이트 사건 사법방해나 뭐 의회 모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원 표결 이게 통과가 될 것으로 다들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탄핵보다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사임을 해버렸어요. 사임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닉슨의 지지율이 24%, 그다음에 여론도 사임을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클린턴 때는 지퍼게이트 사건, 이때 사법방해나 위증 이런 것들로 인해 하원은 통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여소야대,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의 탄핵은 국회의원이 하는데요. 일단은 하원에선 과반수, 그 다음에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 그렇기 때문에 하원은 통과가 됐지만 상원은 부결이 됐어요. 이 우리는 이제 주목할 부분은 아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떠냐 이렇게 봐야죠. 그때 닉슨 대통령 때 다우지수의 흐름인데요. 워터게이트 사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1974년 1월 1일 날 오펙 파동, 석유 파동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가를 4배로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됐죠.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결국은 그때 당시 닉슨 때는 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닉슨이 사임하고 나서 더 빠집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정치 불확실성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30% 정도 빠졌는데요. 일단 문제는 뭐냐면 그 뒤로 이제 오펙 파동이 안정을 찾고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대 상승으로 돌았습니다. 성장률도 그때부터 올라섰고요. 자 그러면 클린턴 때는 어땠냐? 클린턴 때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에요. 대대 상승 구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장률을 보면 4%대 고성장을 이끌고 있었던 그때 뭐 본격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가 개화하는 그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우리나라 IMF 터지고 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이 시기인데 그리고 나서도 미국은 계속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보면 대대 상승 도중에 고성장을 유입을 하고 있던 시절에 그 워터게이트 지퍼게이트 사건이 딱 발생을 했는데 그 탄핵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그러니까 그 하원 표결 이전 3주 동안에 한 9% 정도가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하원 표결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상원에서는 상원에서 통과 왜 그러냐면 트럼프 그때 당시 클린턴의 지지율이 이렇게 고성장을 하니까 클린턴의 지지율은 80% 가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원에서도 탄핵보다는 뭐 경고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부결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하원 표결 전에 한 9% 빠지고 표결되고 나서
이제 상원에서 통과 안 될 거라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2주 동안에 11%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상원 부결 그 1분기 동안에 한 25% 정도 튀어버리고요. 자, 그러면 트럼프 때는 어떠냐? 지금 트럼프 그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 근처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지금 고가 노리를 하고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성장률 자체도 1%에서 2%대 이게 고성장은 아니죠.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은 일단은 불확실성이 이게 부각이 돼버리면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탄핵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력은 없다. 그렇겠죠. 당연한 거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만약에 미증시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여건들은 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이슈 빼놓고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이제 어느 쪽으로 보게 되냐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더 나아가서 어제 소비자 신뢰지수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가 둔화돼버리는 특히나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이게 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온거랑 통화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게 탄핵 이슈는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바꿀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주자가 된 거예요? 아니요. 될라면 멀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조 바이든이 워낙에 이제 처음에는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 2등, 3등 워레인이나 샌더스나 이런 쪽하고는 차이가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워레인이 몇 군데 지역에서 역전을 하는 경향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베팅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워렌이 바이든보다도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트럼프를 제압하려면 샌더스가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럴까요? 네. 그러면 뭐 미국의 투표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 그리고 트럼프는 유엔 연설에서 왜 그따위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난 주말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잊어버린 모양이죠.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번 탄핵 사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계속 말을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기업가들의 특징이잖아요. 기업가나 정치인들의 특징. 기업가는 올바르고 사명의식 추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본심인 거예요? 저기 저 잘 하겠다는 게 본심인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 뭐냐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40%대까지 떨어지고 4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 경제 자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역 분쟁과 관련돼 가지고 3천억 달러에 대한 과세 발효를 했는데 이게 소비자 쪽으로 다 전가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미국 경제를 지금 현재 지탱하고 있는 게 소매 판매 하나밖에 없는데 지난달 발표치도 0.4% 증가를 전월 대비 0.4% 증가하긴 했지만 자동차를 빼버리면 보합이에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소비 심리 지표들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에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소비 둔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역 분쟁을 더 격화시킬 가능성은 높진 않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미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도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65%가 넘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아직까지 덜 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월마트 같더니 중국제가 미국산보다 더 비싼 그런 걸 한번 봐야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시간 다 됐는데 우리 오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그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차익 매물이 뭐 당연히 뭐 최근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그 영향 이후에 뭐냐면 9월 말이잖아요. 분기 말. 그렇게 되면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될 수는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방금 전에 봤듯이 탄핵 이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무역 분쟁, 사실은 트럼프의 그 발언 자체는 과거에 계속 해왔었던 내용들이었다는 점이
재차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별로 그렇게 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는 네. 거죠. 그래서 나이키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5%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낙폭을 제한된 가운데 차익 욕구들의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을 좀 겪고 난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